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이제 5월 12, 13, 14일 날 3일간을 거쳐서 농장에서 이제 전시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준비했냐 궁금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배치를 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이제 니갈 종류를 갖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니갈 종류를. 지금 오늘 싹 꽃을 따주고 이제 5월 12, 13일 날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을 싹 따줬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꽃을 다 따줬습니다. 이제 꽃을 따주면 여기에 이제 한 10일 후에는 아마 꽃이 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꽃을 싹 따줬습니다. 니갈 종류들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람으로 넘어졌는데, 자, 이제 이 한 니갈 종류 한 세보니까 60분종 정도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시회 목적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제가 판매했던 꽃들을 이제 실물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키우면 멋있게 될 수도 있고, 특히 니갈제라는 종류들은 조그마한 모종을 갖다가 이만한 모종을 갖다가 이제 크게 키우는 겁니다. 이 정도 크게 키우려면은 한 2, 3년이나 3, 4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저런 식으로요.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한 3, 4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크게 커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또 품목마다 또 꽃 색깔을 또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싹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지금 아이비제라는 놔두려고 아직 세팅을 못 됐고요. 자, 이쪽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이제 퀀타 퍼펙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자, 이것도 예, 퀀타 퍼펙션. 자, 이건 이제 모나리자 바이스라는 품종이고요. 자, 이것은 이제 조날개젠 중에 이제 유럽제라는 중에 이렇게 이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이게 꽃이 다 비슷합니다. 색깔이. 그럼 이제 이렇게 전시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와서 실제 꽃을 관찰하고 꽃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이름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꽃하고 또 틀립니다. 왜? 이파리가 틀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제라늄은 잎이 틀리면은 꽃이 틀리고, 꽃이 틀리면은 잎이 틀리고, 또 꽃 잎장수가 틀리면은 또 이파리가 틀리고, 또 무늬가 있고 무늬가 없는 거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라늄을 감상할 때 이렇게 잎을 관상하고 또 꽃을 보고, 다 꽃마다 다 조금씩 다 특징이 있습니다. 꽃 잎장수도 있고, 꽃 피어는 모양도 있고, 꽃 피는 모양 특징, 또 자라는 특징, 풍성하게 크는 것이 있고, 또 키가 크게 자라는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회에 와서 그런 것을 감상해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꽃은 장미같이 이렇게 피고요. 이건 이제 가넷이라는 품목인데, 이렇게 가넷은 특징이 이렇게 대가 줄기가 검어집니다. 검붉어집니다. 이게 크게 자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면서 이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르몰륨이라는 건데, 이게 또 색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무늬가 드는 것이 있고 안 드는 것이 있고 그럽니다. 꽃은 이런 식으로 피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쭉 감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요건 지금 세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세팅 완전히 못 되고, 이제 지금 오늘 28일이니까 이번 주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관리, 이제 꽃을 예쁘게 피우고 또 많이 피울 수 있는 이제 관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제 5월 달에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후쿠샤고. 후쿠샤는 지금 뭐 꽃보를 맺혔는데, 5월 12일까지 꽃이 필라나 모르겠습니다. 다는 안 필 것 같고, 아마 품종에 따라서 피는 것도 있고, 안 피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후쿠샤도 이것은 이제, 25개의 품종을 갖다 이렇게 분갈을 해놨는데, 요것도 아마 그때 가서 볼 수 있으려나, 뭐, 다는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품종마다 빨리 피는 것이 있고 늦게 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분갈을 또 늦게 했습니다. 뭐 6월 말 정도 해가지고 아마 약간 더 자라야 할 꽃이 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아직 이제 따듬질 않았지만 나이가 오래 먹으면 이런 식으로도 꽃이 피고. 이거는 이제 볼사이 라이트 핑크라는 품종인데,
홀꽃인데 이제 꽃이 굉장히 잘 피고 멋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자, 이런. 이건 이제 구타임주라는 품종이고요. 예, 주로 이제 무늬가 이제 이렇게 특히 이게 꽃은 이제 보통 장미가 좀 피다가 버려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고. 자, 이제 전시회 품목은 아마 한, 조날개가 한 300개에서 350품종 정도. 그 다음에 니가리 한 60품종. 나이비가 한 40에서 50품종 정도 아마 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아마, 품목은 작년보다 좀 줄을 것 같습니다. 뭐 자리도 좀 부족하고. 또 일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좀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본드로사이드라는 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잘못 봤을 건데, 이게 이제 제라늄 꽃인데, 이런 식으로 꽃이 핍니다. 이런 식으로. 입에 한기가 굉장히 좋고, 한약 냄새가 나는 꽃인데, 자, 이건 나이가 먹어야 꽃이 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농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4월 28일 농장 풍경입니다. 우리 농장 풍경이고, 꽃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 뭐, 네,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이 농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전시회 준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최대한 저는 종류를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와서 관찰하면은, 꽃마다 차이가 있고, 또, 나무마다 차이가 있고, 꽃마다 차이가 있고, 조그만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찰을 잘하면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시회가 어떻게 진행되나 하는 거고, 이 자리는 이제 교육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아마 싹 자리를 비우고 아마 15명 정도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세미나, 제가 아마 노하우를 아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유튜브로 5월 한 5일 정도나 한 6일 정도에 아마 2회에 걸쳐서 아마 모집을 할 겁니다. 이제 댓글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농장 전시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